예, 안녕하세요. 예. 예. 일주일 만에 또 뵙죠. 이순환이고요. 이순환도 마찬가지로 여덟 번에 걸쳐서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수업을 할 거고, 지금 뭐, 이제 새로 오신 분들 계신데, 뭐, 처음 일순환 들으셨던 분하고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예. 아니, 물론 이제 속으로 이제 그 속에서 일순환 하셨던 분들은 이제 물론 프라이드는 있겠죠. 근데 예, 뭐 어차피 똑같습니다. 우리 뭐 합격하는 거는 다 똑같고요. 지금부터 시작하셨다 그래서 전혀 늦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일순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수업하기 전에 우리 전주에 배운 게 이제 OX 문제가 조금 나가요. 그래서 수업 오시면 그 OX를 이제 여기 앞에 있으니까 그거 한 번씩 받으셔서 한 번씩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보통 문제가 보통 한 뭐 13개에서 15개 정도 나가는데 15개 기준으로 했을 때 OX 15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OX 체크하는 거거든요. 맞다 틀리다 그거 지문 체크하는 건데 15개 중에 5개 맞추시면 됩니다. 5개 그러니까 10개 틀리셔도 돼요. 15개가 나오면 아, 난 5개만 맞춘다 그러면 성공하시는 거예요. 중간 13개 나왔으니까 한 4개 맞추시면 됩니다. 4개. 자, 그리고 아직 저기 프린트가 지금 안 돼가지고 프린트 이제 올 거예요. 프린트 오면 뭐 그럼 프린트 뭐 사실은 오거나 말거나 상관은 없는데 예. 일단 뭐 그 OX 푸셨던 분들 지금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먼저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 했던 거니까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자, 1번이요. 기출 문제이고요. 기출 지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요. 자, 용적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옆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는 이야기죠. 옆면적 산정할 때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서브웨이도 나와 있고요. 책에도 물론 교재에도 있고요. 자, 2번. 건축물이 1층에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인 경우 그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 그 필로티라고 하면 어떤 건물을 말하는 거죠? 기둥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이렇게 이게 만약에 2층이나 3층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밑에 이렇게 필로티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진 건축물이 있죠. 이런 구조를 이제 필로티 구조라고 하죠. 밑에 여기는 이제 땅이고요. 그래서 땅에 이렇게 기둥을 박아가지고 위에 이 밑에는 뭐 이렇게 여기 주차장으로 쓴다거나 해가지고 차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위부터 2, 3층부터 이제 주택이 있고 뭐 이런 식의 건물들 이게 이제 필로티 구조죠. 자, 이런 식의 필로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면적은 바닥 면적에 상입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3번이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6m마다 틀렸죠? 4m죠? 4m. 그렇죠?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4번. 벽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5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자, 이게 벽기둥에 구획이 없다. 자, 이게 이제 주유소 같은 경우였죠? 주유소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그냥 지붕이 이렇게 있죠? 지붕이 있고 이렇게 주유소 보면은 이렇게 기둥이 여기 중간에 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건물 있죠?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자, 좀 잘 그려볼까요? 미술 실력이 워낙 없어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여기가 이제 땅이라고 보면 여기 지붕만 있는 거예요. 지붕 있고 차 이렇게 기름 넣으려고 보면은 이렇게 차 여기 옆에 세우잖아요. 차 옆에 세우고 그냥 지붕만 있는 건물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건축 면적 산정할 때 요 지붕 면적에서 이제 1m씩 안으로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1m씩 이렇게 들어가서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면적으로 본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1m 안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1m 안쪽으로 다 들어가서 요 부분에 노란색 부분 요 부분만 이제 건축 면적으로 산정한다 라고 하는 거였죠. 오늘도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기름 넣고 왔는데 딱 여기서 넣고 저기 거기 동네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넣고 왔는데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주유기가 여기 수업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 기름 넣는 게 이렇게 있었고, 요 앞에 있었고, 제가 차를 여기다 이렇게 댔거든요. 근데 이제 제 뒤에 오는 분이 어떤 이제 여성분이 또 왔어요. 여성분이 왔는데 차를 여기다 대면 이렇게 맞는데 차를 이 앞에다가 이렇게 댄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서 여기서 이제 기름을 주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차를 이렇게 여기 앞에 건물이 바로 이렇게 있거든요. 건물이 있어가지고,
이게 차를 이제 뒤쪽에다가 대야 차가 이렇게 이쪽 뒤에서 기름낸 차가 이렇게 앞으로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차를 너무 앞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뒤에서 뭐 화물차랑 뭐 제 뒤에 화물차랑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이분 기름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냥 음악 들으면서 그냥 편하게 혼자 그냥 주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서 화물차가 막 그냥 아무튼 네 그래서 네 아우 그래서 뒤에 가서 좀 너무 참 좋을 텐데 막 이런 생각하고 네 그랬습니다. 여성분이 많으시네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얘기해놓고 아차 싶었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5번이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1.5m가 아니라 1m죠. 5번이요.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맞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6번이요. 주거 전용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1조권 확보를 위해서 지금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이 전용 주거 지역하고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교재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 40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7번이요. 중심상업 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그랬는데 지금 지역이 상업지역이죠. 그것도 중심상업지역이에요. 상업이 아주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인구의 유동 굉장히 많고 이런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는 당연히 그 높이 제한이 적용되면 안 되겠죠. 무슨 이야기냐면 상업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게 주거지역이다. 이게 만약에 주거지역이다. 위에서 봤던 그 윗문제 6번하고 만약에 비교를 해가지고요. 이게 전용 주거지역이나 또는 일반 주거지역이 된다면 여기 이제 어떤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 요 둘 사이에 동의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동과 동끼리는 띄어놔야죠. 왜냐하면 이거 붙여놓으면은 환기도 안 되고 그리고 그림자 때문에 계속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동과 동 사이의 거리를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 사람이 사는 주택가는. 자, 그런데 이게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아니라는 거죠. 상업지역은 그냥 옷가게 같은 거 생각하시면은 백화점이나 뭐 이런 지역이죠. 뭐 옷가게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사람이 그냥 옷 사갖고 나가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상업에 이제 그 중점이 맞춰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동과 동 사이를 띄울 필요 없이 이렇게 붙여서 지어도 상관없다. 이 거리를 줄여서 붙여서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7번에 그 중간부터 대지의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상업 중심 상업 지역에서 이런 경우에는 채광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축물을 높이 짓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림자가 길게 지니까 이 동과 동 사이의 거리를 이격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높이 지어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8번. 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자, 준주택에 해당되는 게 맞죠. 우리가 기숙사하고요. 자, 기숙사가 있었고, 그리고 다중생활시설이 있었고요. 노인복지시설이 있었죠. 노인복지시설. 자, 그리고, 하나가, 그 오피스텔이죠. 그렇죠. 누가 공부하셨는데? 자, 오피스텔.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는 준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준주택. 그래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오피스텔. 이 네 가지는 노인복지주택으로 되죠. 노인복지주택이요. 자, 노인복지주택이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요? 다 나오기? 뭐 이렇게 외웠었죠. 그렇죠? 다 노기인데 그냥 다 나오기 이렇게 외우세요. 다 나오기. 자, 다 나오기는 지금 준주택이다. 준주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다 나오기는 준주택이다. 그래서 준주택의 정의가 주거 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이라 그래요. 준은 이거 준이라는 말이 붙으면 알파적 기능이 있는 거였잖아요. 우리 수업할 때 알파적 기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거 시설 외에 다른 시설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준주택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주택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주거 시설로는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8번은 맞는 이야기죠.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됩니다. 다 나오기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9번이요.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과 관리사무소는 복리시설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이죠. 우리가 주차장이나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그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택단지 안의 도로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그 복리시설이 맞아요. 우리가 근생시설, 그 다음에 유치원, 뭐 주민운동시설 이런 것들은 복리시설이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이에요. 부대시설에 해당된다. 따라서 9번은 틀린 걸로 봐야 되고요. 자, 교재 430페이지에 있습니다. 430페이지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10번이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맞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지금 지문에서는 40제곱미터인 경우 이렇게 나왔는데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30제곱미터. 그러니까 여기 지문에 40이니까 당연히 맞는 이야기죠. 우리 서브에도 있고 다 교재에도 있고. 자, 그리고 11번이에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의 임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임가가 틀렸습니다.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하여야 한다. 자, 그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신고하여야 된다, 하여야 한다, 그렇게 바꾸시고요. 자, 그리고 1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이어야 한다 그랬는데, 자, 일단 이거는 교재 440페이지 상단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440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데 조합원 수의 제한이 일단 없죠. 조합원 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20명 이상으로 하여야 된다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13번이요. 폭 25m의 일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 그랬는데 20m 이상의 일반 도로 하고요.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 도로가 있었죠.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 도로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뭐였죠? 이게 주택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주택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간에 관통해가지고 도로가 지나간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도로가 지나가는데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이게 20m짜리가 지나가는 거였고요. 도시계획 예정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 폭이 8m가 되면 이것도 하나의 단지로 보고요. A라는 단지로 보고 이것도 하나의 별개 B라는 단지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단지와 단지 사이를 갈라놓는 게 20m 이상의 일반 도로 그리고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 도로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요 시험에는 요게 나오니까 요걸 외우라 그랬죠. 이 여덟 글자잖아요. 도시계획 예정 도로. 자, 이게 지금 볼 때는 아유 저거 뭐 너무 어떻게 저렇게 쉬운 걸 외우라고 하지? 시험 볼 때는 이게 이름이 싹 바꿔서 나온단 말이에요. 8m짜리의 무슨 도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꿔서 나와요. 그러면 8m는 맞는데 뒤에 게 틀리면 틀린 거죠. 그래서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 8글자예요. 8글자니까 8m입니다.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자, 그래서 그러면 13번은 일단 맞는 거죠. 25m 이상의 일반 도로, 20m 이상의 일반 도로면 20m 이상의 일반 도로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게 돼 있죠. 그리고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 도로로 나뉘어 있어도 마찬가지로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따라서 요거는 이제 맞는 지문이고요. 자, 이제 OX는 본 거고요. 자, 이제 공법 오늘 첫 시험이 첫 시간이죠. 자, 첫 시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되게 일찍 오거든요. 여기 되게 일찍 와요. 보통 수업 1시간 반 전에 와요. 그래서 저 어디 있냐면 저 주차장에 앉아 있어요. 혼자. 차 속에 혼자 앉아 있어요. 네? 아니요, 뭐 다른 거 음악은 안 듣고요. 네. 그 음악은 안 듣고 노래하면서 옵니다. 아침에. 아, 여기서 그 얘기 안 했나요? 제가 요즘은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수업이 있는 날은 일부러 이렇게 목을 풀려고 이제 노래를 하면서 와요. 노래를 하면서 오는데 막 별 노래 다 합니다. 뭐 그냥 일반 가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막 저기 오페라 뭐 이런 거 막 다 잘 몰라요. 근데 그냥 그런 거 막 하고 오거든요. 근데 요즘 그래도 날씨가 추우니까 이렇게 문 닫고 오잖아요. 차에 창문 닫고 이렇게 오는데 그전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좀 좋아지면 제가 창문을 내리고 그 잘 몰라요. 그런데 창문이 열려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창문을 좀 열고 그렇게 와요. 근데 보통 한 5월 달 정도 되면은 날씨가 이제 에어컨 틀어놓고 그다음에 이거 창문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혼자 이렇게 노래를 쓸쓸하면서 오는데 노래를 하다가 내가 창문을 내렸지 이 생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좀 크게 하나 봐요. 근데 제가 어디로 오냐면은 자유로 이렇게 타고 오기 전에 저쪽에 그 저기
그 내부순환로 그거 타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차가 좀 막혀요. 차가 막히는데 노래를 크게 하나 봐요. 근데 이제 다 같이 수속돼 있다가 이렇게 차가 출발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혀 있어도 혼자 노래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 닫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려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가 출발하는데 옆에 차에서 손이 뚝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날은 이렇게 되는 날이 있어요. 딱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앞차, 옆차가. 근데 어떤 날은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죠. 다른 게 뭐라고 욕하고 가는 거죠, 이제. 어떤 날에 딱 이것도 막, 그리고 막 옆에서 막, 옆에 아저씨 막 노래해. 막 애들이 막 그러고 막. 그래서, 아, 노래를 잘해야 되는구나. 막 아무튼 그런 생각 하는데요. 자, 제가 아무튼 일찍 와가지고 수업 준비를 저기 그, 이게 또 일찍 오는 편인데, 그, 같은 날에 여기 공무원 수업반에 형사소송법 하시는 분,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난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시계 보고 앉아있는데, 그분은 이제 나를 보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느라고. 그래서 한 조금씩 늦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이제 공법 먼저 해볼게요. 지금 저희 과목이, 제가 진행하는 과목이 이제 부동산 공법이죠. 처음 오신 분이 있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법이요. 자, 일단 부동산 공법 했는데요. 2차 과목이죠. 2차 과목이고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40문제가 이제 출제가 돼요. 기본적으로 40문제. 4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40점 이상 맞으시면 돼요. 40점 이상 맞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뭐 중고등학교 때 또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80점 이상 맞아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80점 이상 맞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40점 이상만 맞추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합격자 평균 60점 넘어가야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나머지 공법 빼고 나머지 과목에서 70점씩 맞아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머지 두 과목에서 70점씩 맞아주시고 공법에서 40점을 맞으면 이거 합격 평균 내면 이거 60점 되는 거죠? 60점 됩니다. 그래서 공법에서는 40점을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셔야 돼요. 40점. 이게 공법 자체가 과목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양이 일단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휘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래도 자주 까먹습니다. 안 보면 계속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실제 안다 그래서 나중에 돈 버는데 도움이 글쎄요 많이 될까요? 그건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다고 해서 어디 나가서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 뭐고 막 이렇게 설명할 것도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사는데 별로 그렇게 우리가 시험용으로 공부하는 과목이지 사는데 크게 도움되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패스를 위해서 그냥 준비하는 과목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전체에 대해 뭐 전체를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과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고요. 일단은 40점을 맞추세요. 40점을 맞추는 게 목표인데 그럼 40점은 몇 문제예요? 2.5씩 하니까 16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40문제인데 이 가운데 이제 16개를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16개가 이제 40점이 됩니다. 그래서 40점을 맞추겠다. 이제 과락을 피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과목에서 70점 이상씩을 맞아주셔서 그래서 합격자 평균 60점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 이거예요. 이게 공법의 일반적인 전략이에요.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거니까 뭐 나는 이 과목에서 85점 이상 뭐 90점을 맞겠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내심의 의사. 우리 민법 하실 때 내심의 효과 의사 뭐 이런 거 배우셨죠? 속마음, 진의.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실제 공부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생각은 그렇게 하셔도 실제는 16개만 맞추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16개 맞추겠다, 40점 맞추겠다라고 공부하시다 보면 다 60점을 넘어가세요. 실은 60점 넘어가시는데 처음부터 60점 넘기고 80점 넘기겠다 이렇게 가시면 피곤해집니다. 굉장히. 그리고 과목 자체 개정이 되게 빨라요. 벌써 한번 개정이 돼서 여러분 그 지금 추록 받으셨잖아요. 벌써 추록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도정법 지금 그 도정법 부분에서 지금 도시비 주거환경 정비법 이 부분이 지금 바뀐 거죠. 전체가 다 이제 바뀐 거예요. 전체가 다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 지금 한 번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계속 바뀌어요. 시험 보기 전까지 한 최소한 세 번은 더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또 이렇죠. 아니 난 그럼 지금부터 외우지 말고 나중에 시험 전에 임박해가지고 한 달 전에만 딥다 외울까요?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요. 근데 나중에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외우시면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 하셔야 되잖아요. 뭐 민법도 하시고 뭐 아무튼 다른 과목 다 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슬슬 외우시는 거예요. 슬슬 외우시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뭐 그럼 나 한 손 안에 다 끝내겠다. 만약에 이게 단과반이면 그냥 제가 그럴 거예요. 그냥 다 외우세요. 서브노트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물론 수업할 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서브노트만 사실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일단 조금씩만 외우시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외우시다가, 조금씩만 외우시다가, 7월에 이제 문제풀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외우시면 돼요. 시험이 10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석 달만 공부하시면 사실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용어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시면 돼요. 이게 어느 법 중에 어느 파트냐면 행정법 가운데 행정법 강론 중에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법. 행정법 같은 경우는 법대에서도 3학년 때 배워요. 3학년 1학기 때 처음 행정법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게 그 3학년에 배치한 이유가 용어 자체가 전혀 낯선 거예요. 그래서 용어 때문에 사실은 3학년부터 배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행정법 강론 가운데서도 행정법에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는데 강론 가운데서 아주 지극히 저 끝머리에 있는 파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만만한 과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뭐 내용이 그렇게 심오하게 출제가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고 내용 자체가 너무 많고 휘발성이 강해서 어렵다는 표현을 쓰는 거지 그렇게 공부하실 때 그 공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이해보다는 그러니까 신호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 민법 같은 경우에는 권리관계를 규율하잖아요.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하죠. 실체법. 근데 실체법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할 여지를 준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공부할 때. 그래서 이건 사람의 의무고 이건 사람의 권리고 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맞고 이건 틀리다라고 생각할 여지를 주고 판례도 공부하니까 되게 재밌잖아요. 이건 그런 거 없어요. 이건 그냥 신호등이에요. 그래서 절차를 규정한 거라서 이렇게 정해졌으니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정해졌으니 저렇게 하시오. 이건 요건이 되니 이 요건을 외우시오. 요건이 안 되면 탈락.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딱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게 왜 안 되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사실은 몇 개가 없어요. 그런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몇 개가 없고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출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외우시는데 휘발성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맨날 보면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6월 달까지는 지금 이제 3월이잖아요. 3, 4, 5, 6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저기 두 순환을 돌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그냥 책 기본서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아침에 나가는 OX 이거 보시고 그리고 서브노트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사실은 제가 그 여기 있다가 아직 안 받으신 분들 계신데 그것만 보셔도 사실은 돼요. 그것만 보셔도 사실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정도 하시면 돼요. 한 200문제 정도 푸시면 다 됩니다. 200문제 푸시면 60점은 넘어가세요. 200문제 푸시면 근데 제가 200문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한 5년치 정도 되는 거죠. 5년치가 이제 200문제인데 그 지문을 다 외운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말하는 200문제는 이제 우리가 오지선다니까 이제 그 다섯 개의 지문을 다 외우는 겁니다. 다 외우고 그랬을 때 그 200문제 정도 보시면 60점 이상은 다 넘어가세요. 사실은 기출문제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뭐 어떻게든 변형이 돼서 나올 텐데 그 200문제 정도만 외우시면 합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일단은 공부할 때 그래서 휘발성이 강하니까 자꾸 본인을 이제 의심을 하세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이제 그 공부를 손을 오래 놓으셨다가 이제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손을 좀 놨다가 공부를 하는데 아 이번에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막 조바심이 막 생기거든요. 아, 조바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금방 지쳐요. 생각보다 10월달이 길어요. 생각보다 10월달이 깁니다. 근데 또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거 전국 수석해가지고 합격한다고 해서 똑같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문 닫고 들어가나 문 열고 들어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합격 자격증 따를 때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순리대로 그냥 천천히 물 흘러가듯이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게 급하게 하시면 지칩니다. 지치면 여름 되면은 그냥 손을 놔버려요. 그냥 될 대로 되라. 막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그러면서 옆 사람 보고 이제 하지 말라고 막 이런 얘기는 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가시면. 그래서 사실 저는 얘기했죠. 저녁반에는 이미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 여기는 몇 퍼센트라고 할까요? 퍼센트를 제가 정하진 않았는데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합격자 수가 적으면 전 여기서 여기 그만둘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저기 그 선생님들 다 합격시켜드리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오해는 하지 말라, 그 마시라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할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기출문제, 항상 집에 가면 저는 이제 그 나올 만한 거, 문제 작업 이런 거 해요. 문제 작업 하다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쉬는 시간에 뭐 하냐고 저한테 물으시는데, 문제 작업합니다. 문제. 문제 뽑고, 이렇게 문제 구성하고 그러죠. 모두 치고, 이제 뭐 그런 거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다 합격시켜드릴, 공법에 있어서는 다 합격시켜드릴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할 거니까. 그리고 제가 원래, 아무튼, 네. 그래서 얘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 일단은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6월달까지는 모의고사를 만약에 뭐 외부 모의고사를 볼 수가 있어요. 30점이에요. 목표가 100점 만점 중에 30점 목표입니다. 6월까지는. 예. 30점만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 30점만. 그리고 여기 16개가 나오잖아요. 16개를 맞추시라고 했잖아요. 실제 문제에서 16개를 맞추는데, 40문제 가운데 13문제가 맞추라고 주는 문제예요. 13문제가. 그러니까 이거죠. 그 출제자가 13문제를 줄 때에는 공법 책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맞춰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13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라고 내는 문제가 13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제 공부할 거는 3문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6개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터넷이나 어딜 보면 항상 공포의 과목은 공법. 이렇게 1순위잖아요. 그래서 뭐 핵잼 막 이러잖아요. 핵노잼 막 이러거든요. 정말 재미없다 막 이러고 막 저질이야 막 이런 얘기도 막 듣고 막 그래요. 사실입니다. 하다가 정말 그 하나 더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 부동산 강의 하시는 분의 공법 강사가 제일 적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인도 재미없어 해요. 본인도. 이걸 수업하겠다고 오는 사람도 재미없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생님도 원래 공법 강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난 올해부터 민법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민법으로 가신 분이 있어요. 민법은 재밌거든요. 판례도 나오고 막 그렇죠? 당사자 관계 나오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공법은 신호등이라고 그랬죠? 정해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공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먼저 이제 수업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문제 이제 기본으로 맞추신 거고, 나머지 3개 더 맞추셔서 16개 맞추시면 돼요. 근데 물론 공부하시다 보면 200문제 풀고 나시면 70점까지도 맞추세요. 다. 그리고 그 이상도 맞추시고요. 근데 그냥 처음에 공부하실 때 편안하게 가세요. 그게 맞습니다. 자, 부동산 공법 먼저 볼게요. 부동산하고 공법. 부동산에 관한 법이, 부동산에 관한 공법이 이제 부동산 공법이에요. 자, 부동산 과목 설명을 지금 하는 건데요. 그럼 부동산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일단 토지하고요. 그리고 건축물, 토지와 건축물을 다루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부동산이고요. 민법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규정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토지와 건축물을 이제 부동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공법이라고 나왔는데, 자, 법에는 일단 공법, 사법, 사회법 뭐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럼 또 한번 살펴볼게요. 국가가 있어요. 자, 국가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사인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개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국가가 사인, 개인을 이제 통제하는 법을 바로 공법이라고 하죠. 국가가 사인을 규제하는 법, 국가가 사인을 통제하는 법이 공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간섭행위가 한마디로 말해서 공법입니다. 공법.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민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물으실까봐, 아무도 안 묻겠지만. 자, 사인 간의 분쟁 관계가 있어요. 사인과 사인 간의 분쟁 관계를 해결해 주는 법은 우리가 사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사법이에요. 민법입니다. 사법. 요걸 우리가 사법이라고 해요. 사법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민법이나 또는 상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사인과 사인 간의 분쟁 관계가 있는데 요걸 해결하기 위한 법이 바로 사법이라고 하고요. 사법의 대표적인 예가 민법이나 상법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 사람들 간의 분쟁 관계를 해결해 주는 게 이제 민법이고요. 민법의 특별법이 상법이 되는 거죠. 상인 간의 분쟁 관계를 해결해 주는 게 상법인 거예요. 그래서 요런 관계를 이제 사법이라고 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게 사법이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법의 잠깐 일반적인 그 법의 체계예요. 자, 그리고 이 사인과 사인 간의 분쟁 관계에 있어서 한쪽이 지나치게 이득을 보고 한쪽이 지나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나 어떤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라고 하는데, 현대자동차 그러면 갑의 위치에 서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피용자로 들어간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을의 위치에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둘 사이 어떤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할 때 한쪽은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유리하게 체결해도 을은 끽소리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국가가 나서서 내가 규제해 주겠다
내가 강제해주겠다라고 해서 국가의 간섭행위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인과 사인 간의 분쟁 관계에 있어서 이제 중간에 개입하는 법을 사회법이라고 해요. 사회법. 그래서 법이 크게 공법과 사법과 사회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했던 게 이제 법의 분류예요. 그래서 공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이제 공법인데 부동산에 관한 공법이 이제 부동산 공법인 거죠.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자, 이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토지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국가가 사인의 행위에 대해서 간섭하는 법 이게 이제 부동산 공법이에요. 부동산 공법, 국가가 개인의 토지와 건축물 사용 행위를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국가라는 걸 한 번 더 볼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가 있고요. 국가가 있고, 자, 이렇게 사인이 있는데, 국가가 사인을 규제하는 법이 국가가 사인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이른바 공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의 대상이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는 두 가지가 있죠. 국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정부가 있고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제가 안다는 걸 보여주려고 쓴 거예요. 예, 상식적인 거예요. 제가 원래 촬영을 하지 않으면 그 어저께도 굉장히 저녁 때 이슈가 있었죠. 저는 그 어떤 뉴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보다가.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뭐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촬영을 하니까 아무 얘기도 못해요. 저녁반에는 다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국가는 이제 중앙정부가 있고요. 또 어떤 정부가 있습니까? 지방정부가 있어요. 국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원적 체제를 취하게 되죠. 국가는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어요. 지방정부는 헌법에 의해서 이제 보장을 받죠. 그걸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건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헌법에 지방정부를 규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지방정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른바 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줄여서 지자체라고 해요. 지자체. 그래서 국가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규제 대상이 토지와 건축물이죠.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에 있어서 중앙정부를 대변하는 그 중앙정부에 있어서의 토지와 건축물을 규제하는 대장은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 이제 대장이 되는 겁니다. 중앙정부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줄여서 앞으로는 수업에 있어서 중앙정부를 대변하는 지금 토지와 건축물을 관리하는 대장은 누구냐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줄여서 국장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줄여서 이렇게 국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방정부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방정부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요. 어떻게 나눕니까? 광역하고요. 기초.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딱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게 원래 10분이 넘어가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자, 지방정부는 이제 광역하고 기초가 있어요. 지난 1순환 하셨던 분들은 이제 광역은 뭐가 있죠? 한번 읊어보실까요? 네. 자, 저 준비할게요. 네. 자, 광역은 예, 특별시가 있고요. 그렇죠? 특별시가 있고요. 특별시, 광역시, 그렇죠? 특별, 자치시, 또 뭐가 있습니까? 특별, 자치도, 그리고 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가 지자체라고 했는데 광역자치단체라고 그래요. 광역을 광역자치단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도. 이거를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라고 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자, 그러면 여기에 우두머리를 뭐라고 할까요? 여기에 우두머리를. 서울, 이제 특별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죠. 어디밖에 없어요? 서울밖에 없어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서울특별시장.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누구예요? 그러면 사람 이름 나올 뻔 했죠. 네, 촬영하니까 얘기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서울특별시. 자, 그리고 광역시가 있어요. 광역시 우리나라 몇 개 있다고요? 여섯 개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인천, 대전, 대구,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 제 생각나는 대로 해볼게요. 울산, 부산, 광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광역시는 총 여섯 개가 있습니다.
여섯 개요.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에서 총 여섯 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광역시예요. 그리고 특별자치시는 어디가 있죠? 하나 있죠.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그래서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세종이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하나 있죠. 어디예요? 그렇죠. 제주도. 여기 제주도. 여기 제주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있어요. 도가 있는데 도는 8개가 있습니다.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기도도 왜 남북으로 나누자고 막 그런 얘기 하죠. 네. 저도 옛날에는 경기도민이었는데 제가 살고 있던 고향이 인천광역시로 넘어가가지고 예. 아무튼 저도 그냥 예. 촬영을 하니까 또 별 욕을 못하겠네요. 자, 도, 그래서 도도 이제 8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우두머리가 뭐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볼게요. 서울특별시의 우두머리는 서울특별시장. 그렇죠? 그리고 광역시의 우두머리는 각 도시의 광역시장. 그렇죠? 그리고 특별자치시의 우두머리는 세종특별자치시장. 그래서 여기 우두머리는 다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자치도, 그 다음에 도의 우두머리는 도지사. 이렇게 되죠? 그럼 합치면 뭐가 되냐면 시도지사가 됩니다. 시도지사. 자, 그러면 시도지사가 뭐라고요? 다른 말로 광역자치단체장. 그렇죠? 시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장이 됩니다. 시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장이에요. 이거를 몰라가지고 떨어지신 분, 아니, 틀린 분이 있어요. 시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장이에요. 자, 그러면 기초를 볼게요. 기초. 광역 밑에 이렇게 기초가 있습니다. 광역 밑에 기초가 있는데요. 특별시 밑에 있는 게 뭘까요? 저는 서울시 성북구에 살고 있거든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이에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밑에 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시 밑에는 구가 있습니다. 광역시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구하고 군이 있습니다. 구하고 군. 자, 구하고 군이 있어요. 자, 먼저 볼게요. 자, 인천광역시, 요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인천광역시. 자, 인천광역시에 가면, 인천광역시 안에, 여기 뭐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연수구가 있어요. 막 공단들 있는데, 연수구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저 고향이 저기 DMZ 안쪽이에요. 강화군. 거기에요. 깡촌. 그래서, 인천광역시도 연수구가 있고 강화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와 군이 있다는 거예요. 구와 군이 있어요. 그러면 광역시는 기초가 지금 두 개라는 거예요. 기초가 둘인 거예요. 기초가 없는 지역도 있었잖아요. 자, 근데 어쨌거나 구와 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초가 둘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세종특별자치시, 여기에는 기초가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여기도 기초가 없습니다. 기초가 없어요. 도. 도는 뭐가 있을까요? 시하고 군이 있습니다. 시하고 군이 있어요. 시하고 군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볼게요. 경기도. 도가 10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를 볼게요. 경기도. 경기도에 가면 시하고 군이 있는데 포천시가 있고요. 포천시 옆에 연천군이 있습니다. 물 나면은 맨날 홍수나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 죽고 이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포천시하고 연천군이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이 있어요. 그래서 도는 시와 군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초가 둘이라는 거예요. 기초가 둘이다. 기초가 둘이에요. 자,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법을 조금 볼게요. 국가가 사인을 규제하는 법이 이제 크게 공법이었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것도 이것도 공법이에요. 이것도 공법관계라 그래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것, 이것도 이제 공법관계입니다. 같은 정부 내에서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것, 이것도 이제 공법관계예요. 자,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해서 어쨌거나, 그러니까 여기 사인을 규제하는데, 이렇게 통제하는 방법, 이것도 이제 공법관계예요. 이것도. 결과적으로 국가의 간섭행위, 사인에 대한 간섭행위는 다 공법관계라는 거예요. 국가가 나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법은 국가가 개인을 못 살게 하는 게 공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공법관계였고요. 일단 정부, 국가가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고 우리가 지금 본 거는 지방정부라고 하는 게 지자체인데 광역과 기초가 있다고 하더라. 광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도, 도. 여기까지를 이제 광역이라고 하고 여기에 우두머리가 광역자치단체장인데 다른 말로 시도지사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초. 지금 기초, 여기서 기초가 있는데 광역 밑에 기초가 있는데 자, 기초는 구,
그 다음에 군, 시 이렇게 있어서 이거 하다 말았네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우두머리는 누가 될까요? 구의 우두머리는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군의 우두머리는 군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의 우두머리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우두머리는 시장, 군수, 그리고 구청장이 됩니다. 구청장이 되고요. 이 사람들, 시장, 군수, 구청장을 다른 말로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좀 외우시면 되죠.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광역자치단체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일반 도지사를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한다. 됐죠?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 다 줄여가지고 시도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시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초자치단체장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광역과 기초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고요. 자, 두 번째는 과목 전략을 잠깐 이제 과목 첫 시간이니까 지금 이제 공법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공법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됐다. 이렇게 구성이 됐다. 그렇다면 자, 지금 이제 공법의 구성을 본 거고요. 이제 공부 전략을 잠깐 볼게요. 뭐 필요도 없는데 그냥 뭐 16개만 맞추면 된다면서 무슨 또 전략이 필요합니까? 네. 근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은 지금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하는 법인데,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법인데, 총 6개의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6개 법.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이름이 참 길어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서 이렇게 첫 번째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줄여가지고 국계법이라고 합니다. 국계법. 자, 국계법. 국계법.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도시개발법. 이런 게 있어요. 도시개발법.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도시정비법. 자, 이렇게 있어요. 오늘 받으신 그 교재, 새로운 내용들. 이게 도시정비법의 개정사항들이에요. 개정사항. 자, 그리고 도정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건축법이 등장을 하죠. 건축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건축. 건축은 일반적인 건물을 짓는 게 이제 건축법 적용 사안인 거고요. 주택을 예를 들어서 30호 이상 짓거나 막 이렇게 단체로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적용되는 법은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을 또 배우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지에 관해서 농지법이 등장을 합니다. 농지법. 이렇게 해가지고 총 이제 6개의 법이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6개의 법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출제를 먼저 보면은요. 출제. 몇 문제 나옵니까? 라고 하면 국계법 같은 경우는 이제 12문제가 출제가 돼요. 12문제. 이거는 해마다 쭉 이렇게 나오니까 변동사항이 없어요. 이것도 안 치셔도 돼요. 교재 앞에 다 있어요. 자, 그리고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는 6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도정법 같은 경우도 6문제가 나옵니다. 6문제가 나와요. 건축법 같은 경우는 7개 나오고요. 주택법도 7개 나오고 농지법 같은 경우는 2문제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총 40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건 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맞추기. 맞추기. 아까는 이제 원칙은 제가 16개 맞추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 만큼 맞추시냐면 8개 맞추시고요. 이건 6개 중에 5개 맞추실 수 있어요. 그리고 도정법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3문제 맞추십니다. 3문제. 그리고 건축법도 사실은 이거 6개 맞추실 수 있는데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여기 이쪽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4문제 맞추시더라고요. 4문제. 그 다음에 주택법은 이건 왠지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주택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렇지 내가 앞으로 이게 공인중개사가 되면 이런 거를 매매를 해야 돼 막 이러면서 6개를 맞추죠. 6개. 여기 이제 관심사니까. 그리고 농지법은 전통적으로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굉장히 어렵고 하나는 그냥 맞추세요라고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하나 포기해야 돼요. 범위도 짧지만 하나를 더 맞추겠다라고 해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한번 공부하세요. 그래서 이건 하나만 맞추십니다. 하나만. 그러면 이렇게 맞추실 수 있다는 거죠. 8, 5, 3, 4, 6, 1 정도 이렇게 맞추실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일단 16개 넘죠? 16개는 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맞추세요. 이렇게. 그래서 목표를 처음에는 16개예요. 근데 실제 하시다 보면 이 순서대로 맞추실 수가 있어요. 이 순서대로. 물론 여기도 제가 볼 때는
도정복 같은 경우도 지금 뭐 6개 중에 3개만 맞춘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5개까지도 맞추세요. 5개까지 맞추시고요. 건축복 같은 경우도 이것도 6개도 맞추시더라고요. 6개도 맞추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맞추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기가 죽거나 아니면 많이 맞춰야지라고 해서 처음부터 막 달리시거나 이것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첫 시간 벌써 갔네. 이제 잠깐 쉬었다가 10분만 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예, 쉬겠습니다.